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공격적 긴축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한 번이나 또는 여러 번 50bp의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는 0.58%, S&P 지수는 0.0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앤캠입니다. 앤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전해액 업체인 상황입니다. 전해액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타 소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더욱 생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25년도까지 증설 계획은 계속해서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주력 고객사인 SK온의 증설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캠 같은 경우에는 SK온의 전해질의 메인 벤더로 조지아 공장의 솔벤더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5년부터 순차 가동될 블루오벌 SK 공장이 있다는 건데, F-150 라이트닝 단독 전해 공급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인 벤더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캐파를 더욱더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MSE 70%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12만 톤의 캐파가 필요하게 되고, 추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2만 톤에 대한 납품을 포함한다면 총 14만 톤의 추가적인 캐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5년도까지 증설 계획은 30만 톤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출의 증대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지속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원가 부담을 줄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로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액 제조업체 엠캠 분석을 해 주셨고요. 낙폭 과대다,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증시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미국의 FOMC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들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단기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또한 기간 조정을 이루면서 지속해서 개별 추장세 모습을 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급등했던 성장주 쪽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상대적으로 그간 멈추 일주일 동안 멈추었던 소비주, 내수 소비주 쪽들이 다시 일시적인 반등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간 장세, 기간 조정 장세를 보이면서 개별주의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